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신사업 추진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조금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이 더 그러했는데 어떤 요인들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다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부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 또 부담이 됐던 부분들, 글로벌적인 이슈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일단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그에 대한 여파 여전히 국내 증시에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어제 우리 증시의 그 하락의 원인을 좀 꼽아보자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네. 이제 뭐 이제 그 재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1차 대선 토론 결과, TV 토론 결과를 보고 나서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제 후보 사퇴 압력에 직면을 했죠. 뭐 이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뭐 해리스 부통령이 오히려 더 이제 경쟁력이 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미셸 오바마 전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가 뭐 나오면은 완전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야, 결국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증시도 이제 이런 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세금을 낮추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금리 상승 그런 우려가 또 커진다는 얘기. 지금 뭐 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히려 역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사실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당선되면 어떤 게 오르고 뭐 어떤 게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사실 그동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어떤 그 바이드노믹스가 대부분 폐기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주시장 흐름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중 갈등의 심화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여타 국가와의 어떤 관세 전쟁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러한 어떤 그 대의 명분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런 고금리 정책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어떤 이런 그 갈등 관계가 이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고금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역으로, 그러니까 이 만약에 재정 지출이 늘어간다면 금리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금리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또 이제 뭐 달러 약세 유도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현실화가 된다면은 어떤 뭐 글로벌 금융 경제 시장에 상당히 좀 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유럽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장 이제 이번 주에 그 프랑스 2차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제 1차 선거에서는 뭐 여론조사처럼 나타난 것처럼 이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극우 내각 그 출범에 대한 우려가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극우 정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아마 이제 추진을 할 거고 그렇다면 뭐 재정 리스크라든가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또 반환경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친노 성향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지금 그 유로존 내에서는 굉장한 그 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로 경제 전반이 좀 경기 복세가 더딘데 여기다가 이제 좀 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2차 선거에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또 과거에 2017년도에도 대선 때 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는 사실 그때 르펜 후보가 2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러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이제 최종 그 2차 선거에서는 그때 이제 그 지금 마크롱 대통령한테 표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프랑스는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민연합의 과반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시장에는 굉장히 그 큰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이렇게 이제 리스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네.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여론이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또 정권 교체돼서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장기화되는 시키는 쪽으로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예,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마도 하반기 내내 조금 그 금융시장 전반에 가장 큰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지금은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나름은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 금리 인하 이대로 바로 9월에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간밤 그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그러니까 그 ECB 정책 포럼에서의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디스인플레 경로로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아직까지 섣불리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지금 너무 이르다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시장을 좀 이제 그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그 금리 인하의 여건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저는 말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던 그 5월 PCE 물가라든가 이거는 이제 헤드라인이라든가 그런 지표 모두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그 지표들은 이제 연준의 어떤 그런 그 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5월보다 6월에 또 이제 유가라든가 휘발유 소모가가 이런 게 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물가 하락 추세는 아마 이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분기 중에는 2%대의 CPI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아.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는 시티은행이 이제 그 시티은행이 어제 그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좀 그 전망을 내놨는데 사실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그 뭐 많아야 두 번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하는데 시티은행은 세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색다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티은행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보면은 경기 지표에서 차근차근 보면은 고금리에 취약한 부분부터 확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업보다는 가계가 그리고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고금리 환경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계는 지금 부진이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기업이 커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 만약에 고금리 기조가 여기서 더 이어진다라면은 네. 기업도 좀 둔화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결국 연준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지연되고 이럴 경우에는 역시 침체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을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5월까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6월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도 네.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한 이런 여건들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준은 뭐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하겠지만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내년은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 지표를 조금 제외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인 과거엔 사실 제가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연준이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그 행동에 나선 적이 많은데 네.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지표에 지금 메모리 됐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국면에서 사실은 연준이 약간의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물가 판단을 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앵커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지금 그 오히려 내년에는 또 이제 금리가 또 다시 튈 그럴 또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연준이 조금 지금은 이런 선제적인 그 액션에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국내 시장은 어디에 좀 집중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수출입 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대급으로 또 잘 팔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수출 전망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주시장 내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쪽은 역시 수출 관련주들이에요. 네. 역시 뭐 계속해서 그런 쪽에 그 지금은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6월 수출액이 571억 달러 기록했고 특히 이제 반도체의 어떤 그 성장세가 거의 전월 대비 한 5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사실 뭐 지금 그 이런 그 수출입 동향은 계속해서 그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 흐름을 좀 이제 이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지금 뭐 IT 업종에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좀 이런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고 여기에다가 조선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이 계속해서 좀 이러한 양호한 수출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에는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인도도 예정돼 있고 네. 또 미국의 어떤 그 공장들의 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 기계 수요가 좀 그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결국 지금 아직까지 내수가 좀 회복이 더뎌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내수가 이렇게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동안에 수출이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좀 끌고 가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수출의 동향, 수출 동향이 하반기 내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역시 주식 내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출 관련주들의 그 어떤 주목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수출 관련주들의 가파른 성장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도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800선의 코스피가 안착은 안 되고 있는데 2800을 발돋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2800을 좀 빨리 좀 그 안착을 하고 더 이상의 어떤 그 추가적인 레벨업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금리라든가 환율이 여전히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인 수급 동향도 아직까지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좀 전반적으로는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강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수의 등락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은 네. 그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을 그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유동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쏠림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 쏠림. 그러니까 뭔가 시장 전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수 상승이 어떤 한계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지수가 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의 어떤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일단 그번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 네. 이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AI 수요의 호조라든가 그렇죠.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죠. 지금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 8조대 초반에서 좀 더 이제 그 실적 전망이 올라갔어요. 한 8조대 중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원만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HBM의 시장에서 했던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그 잘 나와준다면은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네. 어떤 상승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면은 시장 자체에도 네.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전체적인 이익의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2개월간 코스피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 260조 원대에서 계속 거기서 맴돌았어요. 이제 최근 데이터가 27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잘 나와준다면은 그것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 그 확대로 좀 그 이어질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것이 코스피 영업이익의 상향이라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주목할 그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SK하이닉스나 다른 반도체 기업에서 저희가 느꼈지만 그 훈풍 분명히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더 집중을 해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네. 이제 그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에게 선택을 해라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건 접근의 방식의 문제인데 SK하이닉스의 추세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그 상대적으로 좀 약간 싸 보인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그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종목을 대응하시는 그 투자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그 분명히 좀 이제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다 이제 실적이 좀 이게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 준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양자 택일의 문제로 바라볼 관점은 아니지만 워낙 또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